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 미술 작품 웹사이트 제작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교재에 보시는 이 완성된 화면은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만 참고해서 제작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완성된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가로형 프레임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더가 맨 위쪽에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요, 전국 미술작품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각각이 하이라이트 돼야 되고,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브 메뉴에도 동일하게 마우스를 가져다 올리면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부분을 살펴볼게요. 컨텐츠 부분에는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모양을 가집니다.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한 공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탭으로 구현해서 이것을 누를 때마다 안에 내용이 바뀌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배너, 오른쪽에는 바로가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푸터 영역이에요. 푸터 영역에는 하단 로고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SNS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명은 전국 미술 작품입니다. 요구사항을 살펴볼게요. 제작한 용량이 5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요. 요구사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요소들은 주제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 프레임 영역 비율, 레이아웃, 텍스트에 관련된 서식들, 그리고 요소별 크기, 색상 등은 수험자가 과제명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전국 미술작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미술작품을 알리는 전국 미술작품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유명한 미술작품의 안내와 아티스트 소개 등의 서비스를 하고 고객들에게 전국의 미술작품을 알리고 나아가 미술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할 거고요. 그에 따른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페이지를 제작할 겁니다. 수험장에서는요, 제이쿼리 오픈소스와 이미지, 텍스트 등을 제공하니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SS와 HTML의 캐릭터 셋은요, UTF-8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 가이드를 살펴볼게요. 주조색과 보조색은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고, 배경색은 이렇게, 기본 텍스트 색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맵을 한번 살펴볼게요. 메인 페이지에서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메인 메뉴는 총 4가지로 있고요. 각각의 서브 메뉴도 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텍스트로도 제공해 드리니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전체 넓이에 해당하는 100%를 헤더와 푸터 영역에 잡아줍니다. 그리고요, 실제 로고가 시작하는 이 영역부터는 1200픽셀로 여기까지 가로 길이를 잡아줄 거고요. 그러면 헤더 영역을 먼저 살펴볼게요. 헤더 영역에는 가장 왼쪽에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뉴 영역이 들어갈 거고요. 각각의 여백들도 한번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는 메인 메뉴 하나에 마우스를 올릴 때마다 요소 하나가 슬라이드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슬라이드는 위아래로 이동하도록 이미지 슬라이드가 구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영역에서는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한 영역에, 그리고 배너, 그 다음에 바로가기가 제작이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보면요. 가장 왼쪽에 로고, 가운데 자리에 카피라이트, 가장 오른쪽에 SN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세로 길이를 살펴보면요. 100픽셀, 300픽셀, 200픽셀, 100픽셀로 총 700픽셀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탭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각각의 탭을 구성하시면 되는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공지사항이 여기 여백에 조금 있으면서 본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본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제 갤러리 부분을 탭을 눌렀을 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도 지금 공지사항일 때 공지사항을 흰색으로, 갤러리일 때 갤러리를 탭을 흰색으로 만들어 준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팝업창이 구성되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고는요, 헤더 폴더에 제공된 로고를 삽입합니다. 로고의 색은 과제명에 맞게 반드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로고의 크기를 변경할 때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뉴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구조도, 사이트 맵을 참고해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가 해제됩니다.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날 거고요.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해줄 겁니다.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가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도 부드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서브 메뉴 영역의 효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컨텐츠를 고려해서 배경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서브 메뉴도 마찬가지로 그중 하나에 마우스로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가 해제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지면 됩니다. 슬라이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3개의 이미지로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3개의 텍스트도 있으니 각 이미지에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은 적절하게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는 방법은요.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면 되고요.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까지 전환이 끝나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돌아가도록 구현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C의 컨텐츠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요, 공지사항의 타이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단, 콘텐츠 영역은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미지로 삽입하면 안 됩니다. 콘텐츠는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콘텐츠 폴더 안에 제공한 텍스트가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팝업창이 나타나면 되고요. 레이어 팝업창 내에 닫기 버튼을 눌려서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히게 됩니다. 레이어 팝업의 제목과 내용도 마찬가지로 수험자 제공 파일에 컨텐츠 폴더 안에 있으니 거기 있는 텍스트 파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갤러리 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 폴더에 이미지 3개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로 방향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탭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탭에 대한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너와 바로가기는요, 동일하게 컨텐츠 폴더 안에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 또는 편집 또는 디자인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요, 무채색으로 변경해 주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해서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적 준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코딩은요,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HTML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이 표준을 확인해 주시고 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CSS 파일은 별도로 제작해서 링크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SS3 기준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브라우저 내에 있는 개발 도구의 콘솔에서 오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호 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는 임시 링크를 걸어 주시고요. 탭 기능으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는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 사용이 아닌 CSS를 통해 직접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경우 컨텐츠가 세로로 나열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고요.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 등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은 적절하게 설정하되 텍스트 간의 위계질서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알트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작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구성 요소 크기, 위치 등은 MS 엣지와 구글 크롬에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럼 중요한 제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명으로 완성된 작품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폴더 안에는 images 폴더, script 폴더, css 폴더를 각각 분류해서 저장시켜야 하고요. 메인 페이지는 반드시 최상위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자는 제출하는 폴더에 index.html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리소스들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수험자의 컴퓨터가 아닌 채점위원회 컴퓨터에서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전체 결과물의 용량은 5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AI나 PSD 등 포토샵에 작업하는 파일이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시험을 시작해 주시고요. 혹시나 참고 자료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 경우 수정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참 공구는 수험표, 신분증, 흑색 필기 도구이고요. 이외에 어떤 물품도 지참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해 주시고요.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실격 처리시킬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에 완성된 작품의 파일을 저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모든 작품을 감독위원 또는 채점위원이 검토해서 복사된 작품이 있을 경우 관련된 수험자를 모두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격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포기한 경우, 그리고 작업 범위의 용량, 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요구 사항과 현저히 다른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미지 슬라이드가 자바스크립트나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또는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한 경우도 실격 처리되니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자의 미숙으로 비번호 폴더에 완성된 작품 파일을 저장하지 못했을 경우
완성했더라도 해당 폴더에 넣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니 꼭잘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압축한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기준에 20% 이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 꼭20% 이상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합격하실 수 있도록 꼭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